한일전을 앞둔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응원하는 경기장 밖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메달권 밖으로 밀린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지만 한일전만큼은 질 수 없다는 각오입니다. 아이스하키가 열리는 광동 하키센터 앞입니다. 남북 단일팀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아이스하키 팬들은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며 한반도기를 흔듭니다. 선수들의 가족들도 나와 단일팀의 선전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몇 년을 동고동락했던 선수들의 부모는 단일팀으로 인해 못 뛰는 선수들을 아쉬워합니다. 내 자식이 거기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같이 5년, 10년 같이 이렇게 열심히 호흡 맞춰서 운동하고 했는데 거기 뭐 엔트리에서 빠지게 되면은 누구나 다 그 아픔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 상실감 오는 거는. 비인기 종목이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입장객들이 붐빕니다. 솔직히 말하면 23위 정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뛴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고 영광이라 생각하고요. 저희 하키가 좀 비인기 종목이라 관중들도 많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관심 속에서 시합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부를 떠나 단일팀이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나라를 대표로 해서 그 단일팀이 돼가지고 그 북한 선수들하고 같이 뛰잖아요. 그런데 자부심 같은 것도 느끼고 아마 도희 본인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한편 경기장 밖에서는 단일팀을 응원하는 응원단의 열기가 한창입니다. 한반도기를 나눠주며 단일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남북 최초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메달권에서는 떨어졌지만 마지막 남은 한일전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메달 순위입니다. 어제와 순위가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독일이 금 5개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금메달 4개를 얻은 네덜란드가 2위에 올라있고요. 뒤를 이어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이 각각 금메달 3개씩을 기록하며 3, 4, 5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한국은 스피드 신성이라고 불리는 김민석 선수의 동메달 추가로 10위에 올라있습니다. 주요 경기 안내입니다. 잠시 후 11시 40분에는 남북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립니다. 기대하던 한일전인데요. 양팀 모두 2패를 기록하며 메달권에서는 탈락했지만 숙명의 라이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첫 골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내일 새벽 2시에는 여자 1000m 스피드 스케이팅이 있는데요. 쇼트트랙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전환한 박승희 선수와 김현영이 출전합니다. 3시에는 여자 개인 15km 바이애슬론 경기가 펼쳐집니다. 고은정, 문지, 정주미 등과 함께 귀하 선수 3명이 출전합니다. 같은 시간에는 남자 컬링 예선, 한국과 스웨덴의 경기가 펼쳐지고요. 3시 20분과 4시 30분에는 무지 경기가 열립니다. 최민정의 실격 판정으로 온라인이 뜨겁습니다. 일부 한국 네티즌들은 캐나다의 김부탱 선수 SNS 계정을 공격해 초토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네티즌들은 최민정과 동반 실격한 판커신 선수를 두둔하며 한국 포털 사이트를 도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심도 판정의 일부입니다. 더 이상 서로를 헛들지 말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이끄는 팬심으로 응원에 임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할 때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동계올림픽 소식 평창은 지금이었습니다.